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책은 그 유명한 그린 음악 농법입니다. 지금은 절판이 돼서 이 책을 구하기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토명 이완주 박사님이 식물도 음악을 듣는다라는 전제를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음악을 들려서 식물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그린 음악 농법이라는 것을 창안을 했습니다. 이게 93년도, 4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KBS나 MBC 온갖 미디어 매체에 대서특필이 되면서 화제를 낳았던 그린음악 농법. 자, 27년이 지나서 이 토명 이완주 박사님이 사시는 오산 연홍제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선생님의 음악 농법을 이어서 연구를 하겠다는 열정의 청년들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나름대로 단체가 있으면, 아,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됩니까? 저 아티피셜 스피릿. 아티피셜 스프링. 아티피셜 스피릿인데 요게 이제 인공 영혼, 인공적으로 영혼을 만들어낸다 뭐 그런 느낌으로 저희 만들어낸 예술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술인 네, 단체. 아티피셜 스피릿의 박진열입니다. 박진열. 이쪽 우리 여성분자. 네, 이원정입니다. 이원정. 네. 근데 어떻게 이 그린 음악 문법을 알게 됐습니까? 이게 알게 된 거는 네. 이제 저희 멤버 중에 예. 지금도 CEO로 뜨는 엔터아치 CEO로 있는 박찬재라는 저희 팀원이 계세요. 이제 박찬재라는 분이 그냥 계속 생각을 해왔대요. 식물의 음악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저희 회의 때톡 던졌는데 제가 그거를 덥석 문 거죠.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볼까? 찾아보고 논문 찾아보고 여기도 알아보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자료를 얻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 백방으로 찾아보다가 저희 팀원 중에 또 조한울님, 또 논문 서치를 엄청 잘하시는 지금 연구원이신 네 조한울님이 그린 음악 논법이란 책이 있다. 혹시 이거라도 있는데 읽어보는 게 어떻냐라고 하셔서 제가 당장 그 메시지를 보고 찾아봤어요. 절판이 됐더라고요. 절판이 됐는데 이걸 어디서 찾았냐면은 영풍문고? 영풍문고였을 거예요. 교보문고인가? 여의도 IFC몰에 딱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마침 재고가 한권딱 있었다. 하나, 네. 딱 하나 있었고, 저는 그날 또 작업실로 가는 길이었는데, 영등포라서 좀 근처긴 합니다. 작업실 가기 전에 내가 이거를 사지 않으면은 못살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서 당장 가서 샀습니다. 당장 찾았는데, 뭐, 바로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책들이 있고, 단한권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엔 한 10분 동안 찾았어요. 같은 섹션에서. 그래서 결국은 찾아내가지고, 아, 이거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내가 제대로 읽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그린 음악 논법을 읽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을 읽고 나서 네. 이 그린 음악 농법의 어떤 원리를 파악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확실하게 파악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 그린 음악 농법이? 그린 음악 농법은, 예. 일단 식물에게는 네. 예. 네. 이런 귀라는 게 없어요. 귀, 정확하게. 귀라는 건 없지만, 이 식물 전체가, 파동을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파동이 세포벽을 치고, 세포벽 안에 세포막이 떨리고, 세포막 안에 세포액이 또 떨리고, 단백질과, 수많은 영양소들이 흔들리면서 활성화되고, 그러면서도 방어기제도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더 영양분이 전달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린 음악이 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린 음악은 연재문 작곡가님이 이완주 박사님의 의뢰를 받아서 만드신 건데, 좀더 동요풍의 경음악, 듣기 좋은 음악, 편한 음악에 새소리를 이제 같이 섞어가지고 만드셨다고 제가 봤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는 좀 의문점이 생긴 거죠. 그럼 혹시 이 떨리는 이 주파수를 측정을 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음악을 만든다면 어떨까? 아, 저는 음악가입니다. 제가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음악가입니다. 음악가인데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음악을 만들면은 식물에게 더큰 효과를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린 음악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마당에서 우리 저 토명 선생님 말씀 들어봐야 됩니다. 선생님, 참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이게 한 그렇죠. 27년 만에, 선생님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연구 성과에 다시 심화 연구를 해보겠다는 젊은 청년이 등장해서 근데 지금 박진열 감독이 얘기한 그린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구조가 맞다고 지금 선생님 생각하신 거죠? 맞는 거죠. 그 아까 말했던 그 해충을 퇴치하는 방어 기제, 예. 그 물질이 루틴하고 가발한 예. 물질인가요? 예. 그 일종의 색소 형태로 예. 있는 겁니까? 하나는 아미노산이고 하나는 이제 색소죠. 아, 예. 그것이 예. 이제 해충을 퇴치하는 예. 그러한 물질을 내보내서 예. 해충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석 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예. 이제 그걸 뭐 말이죠? 이놈들이, 해충들이 말이야. 제대로 변태를 못해요. 변태를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는 말이죠. 아직 밝히지 못했어요. 뭔지.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그거를 지금 뒤를 이어서 연구하는 네. 젊은 청년들이 네. 심화 연구를 해서 뭔가 연구 성과를 내봐도 되겠네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참, 오늘은 제가 뜻밖의 참 의외의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이 그린 음악 농법이 27년이 지나서 이렇게 젊은 연구자를 다시 만난다는데 우리 이 연구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예종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전공이 어떤 겁니까? 저는 조형예술 전공. 조형예술? 있습니다. 그럼 조형예술하고 음악하고는 전혀 다른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저는 여기 저희 팀에서 인공지능 음악 만들면서 처음에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해서 참여하면서 지금은 함께 기획과 연구와 다양한 재밌는 것들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 그린 음악 농법, 그러니까 식물도 음악을 듣는다라는 이 전제가 확실히 토명 선생님의 연구 성과로 입증이 됐지만 이런 것들이 더 포지티브하게 식물한테 뭔가 확실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본인의 믿음이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식물의 소리를 측정해서 그 소리를 가지고 이제 식물을 위한 음악을 만들고 또 데이터화해서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의 또 흥미가 굉장히 커서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굉장히 길게 생각하고 이 작업을 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연구 개발해 놓은 이 그린 음악 농법보다 한결 더 어드밴스된, 더 식물한테 더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음악을 나름대로 만들어 보시겠다. 그런 포부거든요.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식물이 음악을 좋아한다면은, 네. 식물 자체도 나름대로 자기 음악이 있을 거고, 네. 그 음악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싶은 전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나름대로 우리 박 감독님은 심화 연구를 통해서 증명해내보는 연구를 진행할 생각도 있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박찬재 팀원께서는 네. 식물에게 생장을 도움을 주는 이라고 네. 했지만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식물 자체의 음악도 있을 텐데? 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죠. 어허.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물 그 자체의 고유 진동수와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다면 측정된 걸 증폭시켜서 사람 귀에까지 들리게 할 수 있겠다. 예. 혹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 첨가를 해서 더 아름다운 음악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꼭 해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뭐 두 분의 이 퍼부가 상당히 당찬데. 자,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하다는 느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25년 이상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젊은 청년들이 그린음악농법의 심화 연구를 한다는 소식, 이 소식만큼은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펼쳐가는 연구 성과가 우리의 농업이 진일보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의 특별 인터뷰를 마칩니다.